예, 안녕하세요. 모텔월드 김홍식이랍니다. 고향 킨텍스에 왔는데요. 오늘이 25일인데 서울 모빌리티 쇼 프레스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자, 입구부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19년만 해도 저쪽 1년 시간, 여기 2년 시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한산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이전 시간에서만 열리고 참가하는 완성차도 몇 건 안 되죠? 한 10개 완성차, 100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현대차 계열, 또 뭐 BMW 계열, 또 아우디하고 포르쉐, 또 마세라티, 상용차죠. 일본의 이스즈, 이게 답니다. 월드 프리미어도 기아 2세대 니로 하나뿐이고요. 아시아 국내 최초 공개 모델이 각각 5종, 13종이 오늘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컨셉트카도 없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모델이 제법 있거든요. 아우디를 시작으로 미디어 컨퍼런스가 쭉 이어지니까 부스별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부스입니다. 메인이 전부 전기차인데요. 큐퍼 이트론, 뭐 또 이트론 GT, 또 RS 이트론 GT 이렇게 전기차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전동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인데요. 오늘 소개한 모델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전기차는 보급형 순수 전기차로 알려진 큐퍼 이트론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보급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격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예, 55kWh 또 82kWh 이렇게 두 개의 배터리로 출력이 각각 170마력, 204마력을 내고요. 제로백은 평범합니다. 6.2초, 최고속도는 시속 180km를 낼 수 있습니다. 뭐 총 주행 범위는 아직 인증을 받기 전이라 공개가 안 됐는데 아우디는 10분 충전을 하면 유럽 기준으로 한 13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슈퍼카 마세라티 부스입니다. 마세라티는 브랜드 최초로 하이브리드 SUV이죠.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뭐 가벼우면서도 엔진과 배터리를 앞뒤에 배치해서 중량 배분 효과를 잘 거둔 하이브리드 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고 출력이 330마력이고요. 그리고 45.9kg FM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6초대. 뭐 하이브리드 성능치고는 내연기관의 슈퍼카하고 비교해도 성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슈퍼카 연비 포기하는 일이 많은데 마세라티는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연비가 순수 내연기관 차보다 18% 이상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가격은 억이 넘네요. 1억 1,800만 원. BMW도 지금 가려져 있기는 한데 메인 모델을 전부 전기차로 채워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렇게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뭐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 IX, 또 i4, 그리고 New IX3 전기 2륜차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IX는 BMW 플래그십 전기 SUV이고 i4는 5시리즈급 전기 세단이라는 점, 그리고 IX3는 X3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로 보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IX X드라이브 50은 5세대 E드라이브로 최고 출력이 523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6초대 성능을 발휘합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IX X드라이브 50이 복합 447km, 또 IX X드라이브 40이 313km라고 하는데요. 벤츠 또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하겠죠.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모델이 고성능 전기차 i4M50입니다. 전륜에 258마력, 또 후륜에 313마력 모터로 시스템 최고 출력이 544마력이나 된다고 하는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9초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1회 충전으로 37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벤츠 전시장입니다. 벤츠는 전시 차량 전부 전기차로 채워놨습니다. 이쪽부터 저쪽 끝에 있는 저 EQG까지 다섯 개 모델이 전부 전기차인데요. 더 뉴 EQE, 또 AMG EQS53 호메틱, 이게 이름 굉장히 기네. 또 컨셉트카인 EQG, 또 EQS
더 EQB 이렇게 차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이는 더 뉴 EQS가 하이라이트죠. 국내에는 EQS 450 플러스 AMG 라인이 먼저 들어올 예정인데, 최고 출력이 245kW, 최대 토크 568nm의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꽤 큽니다. 107.8kWh 이런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1회 충전 시 최대 478km 주행이 가능하고요. 럭셔리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답게 지금 보시면 첨단 사양이 가득한데요. 이 실내에 있는 MBUX, M박스라고 하는 하이퍼 스크린, 정말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여기에 뭐 어떤 기능들이 다 담겨 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디스플레이 3개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폭이 141cm나 됩니다. 그러니까 1m 41cm나 되는 그런 곡선형 패널인데요. 이게 또 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이 또 메뉴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 이제 운전자가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메뉴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습득을 해서 운전자한테 가까운 곳에 자동으로 개인화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차량이 다소 많은 상황에서도 주변 차량이 거의 뭐 자율주행 얘기만 하네. 뭐 현대차는 그 자동차가 아닌 지금 뭐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메인 무대에 한쪽에 이게 아이오닉 5 자율주행 컨셉트카만 이렇게 서 있거든요. 발표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합류하는 차량뿐 아니라 뒤편에서 추월하려는 차량까지 파악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수행합니다. 도심에서는 우회전할 경우에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켜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부터 길을 건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잡한 도심 주행 환경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대응하는 기능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 같은데요. 레벨 4면은 운전자,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 되는데요. 제한된 곳만 아니면 도심이나 고속도로나 일반적인 도로 어디에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내년 상반기에 서울 도심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또, 그리고 현대차는 또 EGMP 기반 아이오닉 6가 내년에 나온다. 나올 것이다. 차는 안 보여주고 나올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많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 면적은 사실 가장 넓게 잡아놨는데 모터쇼 자체에는 뭐 별 관심이 없는지 좀 휑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차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자, 내연 기관을 메인에 내세운 건 포르쉐가 유일한 것 같은데요. 포르쉐 전시관에 왔습니다.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왼쪽이 911 타르가 4 GTS, 오른쪽에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 보이죠?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도 뭐 하이브리드 카이기는 한데, 저쪽에 911 타르가 같은 경우에는 순수 내연 기관 차거든요. 그게 조금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파나메라 4 이 하이브리드 플래티넘 에디션 17.9kWh 배터리를 지원받아서 330마력 2.9리터 바이터보 V6 그리고 전기 모터가 결합을 해서 462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모델보다 0.2초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4.4초가 소요되고 최고 속도는 280km/h 발휘를 하네요. 예, 기아 니로, 2세대 니로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현장입니다. 원래 서울 모빌리티 쇼는 월드 프리미어가 단 한 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아가 2세대 니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예, 니로의 실내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기아는 파격적이고 독창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대시보드를 아주 슬림하게 하고, 이게 렌더링 이미지가 사전에 공개가 됐죠. 그거 보면은 대시보드가 아주 슬림하게 디자인이 됐고요. 또 여기에 이제 와이드한 디스
스튜디오가 적용이 됐고, 뭐 전자식 변속 다이얼, 뭐 앰비언트 라이트, 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친환경 소재로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출시되는 신차 1호가 2세대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수없이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터쇼 현장이 워낙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 이해를 바라고요. 제네시스 부스도 있었는데 12월 중순에 공개할 예정인 신형 G90도 있는데 그냥 기존 모델만 쫙 깔아놔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규모도 줄고 참가 업체 수도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기차가 이전에는 뭐 대세다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실이구나 하는 걸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와보시면 그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각 부스마다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또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야외에서 전기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그런 시승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뭐 코로나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입구부터 방역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서울 모빌리티 쇼는 12월 5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킨텍스에서 오태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의 자유로움을 강조합니다.